짜잔! 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고준이 힘의 컷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느낌은 일자 단발에서 약간 턱선 느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의 컷 느낌 포인트, 앞머리로 포인트 할 수 있는 스타일 준비해 보았거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단발 느낌으로 저는 옆쪽 먼저 이렇게 라인을 보시고, 저는 단발할 때 일자 단발 자르시는 분들은 항상 옆라인부터 커트가 웬만하면 들어가는 편이에요. 고객님들이 길이를 이렇게 상담하실 때 어디를 잘라야 될까 뭐 이런 고민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고객님 의사에 맞게끔 옆라인 먼저 길이 랭스를 맞춰줍니다. 먼저 거울을 보시고, 고준이 힘의 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턱선 정도에서 느낌이 한 이 정도 느낌의 포인트를 한번 저는 생각하고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무를 좀 할게요. 손의 느낌의 판넬을 뜨지 않고 이 빗을 사용해서 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약간 지금처럼 느낌의 일직선으로 저는 이렇게 빗질을 굵게 해준 다음에 첫 라인 어느 정도 자를 건지 생각을 하시고, 단발머리 기장에서는 두 가지 느낌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모량감, 그리고 길이, 랭스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잘라주느냐에 따라서 형태감이 정말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단발머리 자르실 때는 헤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헤드 포지션 라인을 손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실 때 그냥 일자 느낌, 내 생각대로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이렇게 잘랐을 경우, 고개를 들었을 경우에는 앞이 조금 더 이렇게 짧아지는 효과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손님이 고개를 약간 뒤로 이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잘라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면으로 섰을 때는 앞이 조금 길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딱 턱선의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턱선까지 딱 된 다음에 이 정도 약간 긴 느낌으로 빗을 대고, 저는 지금 고운살의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 한 번에 뒷머리까지 갈게요. 이렇게 자르셨죠?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저는 섹션을 뒷머리 라인을 이런 식으로 떴어요. 길이의 랭스를 한 번에 이렇게 잡으시죠. 잡으신 다음에 옆 라인 길이 보시고 빗 대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커트 느낌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주셨다 그러면 뒷머리까지 라인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연결을 해주세요. 뒷머리 라인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 가이드. 이제 뒷머리부터 연결하시면서 자르겠습니다. 이제 뒷라인에서 빗을 대시고 그대아리에서 바로 자르겠습니다. 뒷라인부터 오늘은 이렇게 빗을 대고 이렇게 커트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빗을 대고 커트를 했을 때 느낌하고 손의 느낌으로만 커트를 했을 때 느낌이 전 조금 틀리더라고요. 약간의 좀 둘 다 정확하긴 한데 약간의 맛이 틀려요. 좀 빗을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빗을 대고 커트를 하면 일단 좀 딱딱한 맛이 좀 더 저는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단발의 느낌이 좀 고객님이 원하는 단발이 좀 딱딱한 느낌의 단발인지 되게 소프트한 단발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커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연결해서 바로 자르겠습니다. 가이드 꼭 체크하시고요.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 가이드가 한번 이렇게 느낌이 딱 만들어지시면 굳이 커트하기 어렵지 않겠죠? 오케이. 세 번째 느낌까지 가볼게요. 세
세 번째 단계. 그 다음 판넬도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딥 라인도 동일하게 커트해 주세요. 뒷머리를 다 잘라 버릴게요. 제가 이제 가끔 교육을 한 번씩 하러 나가면 원장님 왜 옆머리부터 커트해요? 뒷머리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뒷머리부터 해도 돼요. 항상 뭐 자유잖아요. 커트가 뭐 법이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1번 공식, 2번 공식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그런 건 다 좀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고객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항상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단발 자를 때 특히 기장적인 느낌을 자를 때는 옆에 먼저 이 정도 자르면 어떨까 하면서 얼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 옆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해주세요. 동일하게 커트해주세요. 가이드 체크하시면서요. 어느 정도까지 커트를 다 마무리 하셨으면 이제 옆 라인까지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커트를 다 마무리 하셨죠? 여기까지 마무리 하셨다고 하면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커트 마무리 하세요. 어차피 뒷머리 라인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느낌으로 잘라주세요. 뒷머리 느낌과 어느 정도 거울을 보시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세요.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커트를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단발머리를 자를든지 옆라인의 머리는 항상 이렇게 반대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잡고 느낌의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양쪽 다 가르마 선을 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손님이 좀 바꿀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반대편 느낌도 동일하게 이제 여기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앞머리 트라이앵글 라인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좀 트라이앵글 느낌이 좀 옆으로 좀 많이 커지는 느낌으로 저는 탔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선까지 좀 많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양쪽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머리 느낌 형태 주실 머리 저는 한 이 정도까지 줘볼게요. 가운데 선으로 맞춰서 저는 한 라인을 먼저 잡고 눈썹과 눈 사이의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건데요. 일단 점프할 거 생각하셔서 조금 더 길게 자를게요. 약간요. 첫 라인 중심점 느낌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윗라인까지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 커트 세 번째 라인 이 정도 느낌까지 연결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로 오신 다음 사이드 머리 좀 전에 있는 머리 있죠? 이 앞머리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많이 튼 느낌의 사이드 앞머리 뱅의 사이드 느낌에서 힘의 컷 할 수 있는 방향 저는 한 코선까지 한번 잘라 볼게요. 지금 형태감이 코선 느낌으로 있네요. 코선 느낌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를까요? 약간 질감 처리 할 거 생각해서 저는 조금 더 길게 자르겠습니다.
앞이 저는 조금 더 길게 뒷라인이 조금 더 짧아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반대편 느낌도 동일한 느낌으로 반대편 느낌에서 오셔서도 동일한 느낌으로 쉐입을 잡으시고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사이드 느낌, 길이감 체크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저는 바로 말린 다음에 형태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를 살짝 하고 마무리 질감 처리까지 해볼게요. 뒷머리는 멋지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얼마나 매직기로 이 옆머리 뻗치실 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밑에 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밑에만 위로만 이렇게 빗을 좀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러면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잡고 이렇게 약간 뻗칠 때 살짝만 느낌 이런 식으로요.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이 저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힘에컨 느낌인데 예, 조금만 더 자를게요. 이 느낌에서 이제 저는 조금만 질감 처리 살짝만 해볼게요. 포인트 느낌으로 끝에만 치고 있습니다. 끝 부위만 살짝 뒤집어서 커트 느낌 살짝 포인트로만 치고 있어요. 앞머리 너무 무겁네요. 무거우니까 속에서만 한번 쳐볼게요. 살짝만 잡고 어차피 속라인은 좀 이렇게 어차피 윗라인의 질감이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은 윗라인에서만 표현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라인에서만 이렇게 한번 질감을 칠게요. 근데 앞머리 느낌 좀 뭉툭한 느낌의 일자머리 시스룩뱅 같은 경우 특히 할 때 질감 처리 좀 잘못하시면 안압만 못하잖아요. 앞머리 느낌 그렇기 때문에 꼭 치실 때는 질감 처리 꼭 쳐야 되는 부분만 쳐주세요. 굳이 양쪽의 밸런스는 맞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쪽은 좀 더 길게 할게요. 질감 처리가 느낌이 귀엽네요. 속에서 한번 보고 예쁘게 잘렸는지 한번 볼게요. 뒷머리 근데 이 정도 기장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부풀어진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속라인에서 너무 무게감의 느낌이 너무 무거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저는 이 속라인을 다 없애주면서 커트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귀여운 느낌 살리기 위해서 좀 무겁게 일부러 자르고 있습니다. 질감 끝에만 조금 칠게요. 살짝만요. 오케이. 무게감 조금만 더 뺄까요? 오케이. 무게감 중간중간에 무게감만 조금 더 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만 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윗라인은 거의 자르지 않고 미들라인에서만 질감 처리를 뺄 건데 가위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댄 다음에 자르고 싶은 느낌의 자르고 싶은 느낌의 형태 이렇게 가위를 댄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질감 처리를 저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테크닉을 쓰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가위를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세요. 그냥 약간 이 판넬 방향과 약간 가위의 테크닉 중간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느낌으로 조금 친다는 느낌으로 중간에만 이렇게 빼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를 해보니까 조금 무거워서 질감 처리 전 조금 더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굴 라인에 이 포인트 만든 거 있죠? 이 라인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예쁠 건지 형태 보시면서 라인감 맞춰주시고요. 앞머리도 너무 무겁지 않게 질감 처리 중간중간에 조금씩 해주세요. 근데 앞머리 느낌이 중간 질감 처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모양이 변형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씩 보시면서 커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감을 조금 더 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낫네요. 조금 무거운 부위만 잘 잡고 약간 오늘은 귀여운 그냥 단발 느낌인데 일자머리 단발이잖아요. 이 단발에서 느낌의 이 큐티한 느낌의 질감 처리를 조금씩 하면서 형태 보고 있습니다. 에센스는 너무 많이 발라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끝에만 살짝 연결한다 느낌으로만 일자 단발 느낌 스타일로 연출을 한번 해봤거든요. 느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오늘 이런 스타일 요즘에 좀 그 커트하다 보면 너무 똑같은 스타일만 반복하다 보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힘메커 포인트 커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느낌에서 그냥 단발 스타일인데요. 약간 앞머리 트라이앵글 느낌 조금 크게 떠서 옆라인 힘메커트 주는 느낌. 저는 약간의 언밸런스 느낌으로 힘메커트 한번 연출해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좀 이런 느낌의 스타일이 좀 귀엽더라고요. 귀여우면서 뭐 개성이 있는 스타일. 이 힘의 컷 느낌을 이용해서 단발 느낌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